다녀야고 행수들 나 좀 보자고 오게. 네, 어르신. 무슨 일인데 안색이 어두우신 겁니까? 글쎄 나도 영문을 모르겠구만. 석주와 정행수한테 내가 기별을 할 테니 자넨 각 점포의 전주들한테 알리게. 예. 만상 도방 홍독주와 본전 행수 임상옥이 의주관에 잡혀갔다고 들었다. 그 같은 일을 알고 있었느냐? 몰랐습니다. 의주 송방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어찌 그 같은 일을 모른단 말이냐? 너희들도 몰랐느냐? 몰랐습니다. 이런 한심한 것들. 만상 도방의 동태로 파악하지 못하고서 어찌 그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단 말이냐? 동지사 상단이 코앞에 닥쳤고 저들이 유상과 경상의 물량을 받아 대규모 상단을 꾸리고 있는 판에 일거수일투족을 샅샅이 파악해서 대처해도 모자랄 것을 이렇게 사정이 어두워서야 너희들 어찌 장사꾼이 나올 수 있겠느냐? 송구하옵니다. 그들이 운반한 구율매에 문제가 있다고 들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샅샅이 파악해서 알리거라. 예. 말씀드릴 걸 그랬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그보다 관아이 잡혀간 후엔 어찌됐는지 알아볼 수 있겠소? 그건 염려치 마세요. 미리 손을 써둔 아전들이 있으니 관아 사정을 알아보는 건 문제가 없을 겁니다. 대방어른과의 악연은 악연이고 아가씨와의 인연은 인연이라고. 제가 아가씨를 가슴에 두는 건 제 의지로 달리 어쩔 수 없는 운명이라고 느꼈습니다. 한양에서 아가씨께서 저를 찾아오셔서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았을 때 그때 결심했습니다. 대방어른과의 악연 때문에, 그 어른에 대한 원한 때문에 아가씨에 대한 제 마음을 더 이상 감추지 않겠다고요.